방대하고 약간 법 구성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체크해드리면 그 파트만 잘 체크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304쪽을 보았죠, 아까. 304쪽, 아까 가로 4번 보면 정비계 결정을 통해서 정비를 지정시한다. 이렇게 정비계 지정시가 있으면 오른쪽 가로 6번, 바로 이 정비극 지정고시의 효과로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 중에 1번하고 관련해서 중요하니까 좀 알아주십시오. 1번. 1번 보면 이렇게 보세요. 어느 땅에다가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 사업을 하려고 정비기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이 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땅주인들은 개발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 건축 공영을 설치 이런 거 함부로 할수 없고요. 이 장소 이제 행정청에서 바로 계획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금 정비기를 확정 고시한 만큼 이 장소는 이제 이거 할 거란 말이에요. 정비 사업. 이거 할 건데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 장소를 만들어 낼때 대충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딱 연구해서 딱 만들어야 될까요? 후자죠. 한번 이 도시가 재생되면 또 몇십 년갈 건데 이거 함부로 뜯어고칠 수 없거든요. 도로 한번 놔줬다 이렇게 했다 공원 만들었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가 들어선 다음에 아파트가 그대로 가는 거죠. 몇십 년 동안.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시 뜯어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 상세하게 이 공간이 조성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럴 필요 없다. 이 정비구이다라고 지정하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그와 같이 구체적 상세하게 개발을 통해서 정비를 통해서 조성이 되어질 수 있는 장소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 간주합니다. 이 장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에 뭐가 되어버린다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동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간주되고, 그리고 지금 이 정비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이 정비계획 속 중에 아까 필요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사항으로서 필요하다면 국토상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 그 지구단위계획이 정비계획에 포함돼서 고시되면 그 지구단위계획도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합의됩니다. 이두 가지 아세요? 정비구이다라고 준고시되면 그 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다른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합의되고, 그리고 정비계획 내용 중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한 사항은 국토법상 자동적으로 지구 단위로 결정되어 고시성 간주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가로 2번 보면 반대로 이제 국토법상 지구 단위 계획이 정돼 있었는데 그 장소에 대하여 정비 계획을 입안해 나갈 때 포함될 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지구 단위로 결정 고시하면 그 해당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정비법상 정비구로 또 지정고시를 한정합니다. 자, 국토개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장소가 있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대 만들어서 개발을 하게 되고 정비하게 되는데요. 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게, 지구단위 만들 때게 이 정비계획에 포함시킬 이런 내용을 싹 포함해서 지구대 만들어서 싹 결정고시했어. 그러면 정비계획 포함시할 내용이 아까 많았죠. 그 중에 정비구역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정비구역도 포함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정비구역을 정할 때, 정비를 정할 때는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결정고시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지구단위 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단위 만들어서 결정고시 할 때에 그 계획 속에다가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바로 지구단위를 결정고시하면 해당 지구단위 계획은 자동적으로 정비로 지정으로 간주합니다. 아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비를 지정고시하기도 하지만 국토상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 만들 때에 지구단위 내용 속에 있다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지구단위 결정고시된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있다면 그 장소는 정비구로 지정을 간주한다는 거 봐두시고 다음에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7번은 가볍게만 읽고 가겠습니다. 이 정비구역은 그 장소가 이렇게 봐봐요. 정비구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는데 넘다 그러면 분할 지정해도 돼요. 분할. 뭐할수 있다고요? 분할. 그게 박스 안에 봐보세요.
하나의 정비계를 둘 이상으로 정비를 분할 지정할 수 있고 서로 연접한 정비계 하나의 정비로 통합 지정할 수 있으며 서로 그다음 줄 거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계를 하나의 구로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통과. 가로 8번. 가로 8번은 별도로 함제감인데 이렇게 이제 정비계로 청구시하면 이 안에서는 정비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래 여러분 땅이 여기에 편입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행위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할 장소니까 행위를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정비를 지은 곳 해놓고도 정작 이 안에 들어가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몇 년이 걸지 몰라요. 여기 정비다라고 정해놨는데 여기서 정작 막 철거하고 어쩌고 저 사업을 하면 몇 년이 걸지 몰라요. 때로는 이게 해지돼가지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싸움 붙어가지고 무산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 사업은 순조롭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일단 행위자를 받게 되는데 제한되는 그 행위를 하고 싶을 때는 야 허가받아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허가받아라. 허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일곱 가지를 설정하고 있어요. 약자로 건공 토토토 물축 일곱 가지 두 문자 따가지고 물축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를 허가받도록 규정합니다. 그래 일곱 가지를 그거 보면 허가 대상 해가지고 오른쪽에 약자로 건, 공, 터터터 물축 보고 계세요? 오른쪽 넘어왔습니다. 오른쪽 정부 안에서 시정수당한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은 1번부터 7번까지 자주 읽어두셔야 돼. 건축물을 건축하고 가산축물을 건축하고 용도변경 거 허가받아야 돼. 대수는 아니고요. 2번 공작물.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거기다 줄거 봐.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을 세제로 공작물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이 가해져서 만든 것이 공작물이거든. 이거 설치할 때 허가받아야 돼. 토지 형질변경. 뜻이 뭐냐면 성토, 절토, 정지, 포장. 성토는 봐봐요. 여기 땅을 메꾸는 것을 성토. 땅을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깎아낸 건 절토, 울퉁불퉁한데 평탄 작업을 한 것을 정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입힌 것을 포장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 것을 토지 형질변경하는데 그걸 또 허가받아야 돼요. 바다를 공유수미라 합니다. 바다를 공유수미라 합니다. 공유수미를 매립할 때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토지 굴착도 토지 형질변경 이런 걸 싹 묶어서 토지 형질변경이라고 그래. 그때는 허가받아야 돼요. 네 번째 흙, 모래, 자갈, 바위 이걸 네 자로 두 자로 토석이라고 그래. 흙, 도자, 돌석자. 흙, 모래, 자갈, 바위 이걸 약자로 뭐라 한다고? 토석. 이걸 캔다 이걸 채취라고 그래. 그때도 허가받아야 돼.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토지 분할. 여기 봐봐요. 이렇게 한 필지가 있다. 지적도라든가 보면 토지에 한 필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자른다 그러면 두 필지를 분할했다고 그래. 이렇게 자랐다 그러면 네 필지를 분할했다고. 이렇게 토지 분할할 때 무조건 허가받아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동하기 쉽지, 이동이 쉽지 않는 물건, 이렇게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목이 뭐냐면은 대나무죽자, 나무목자거든. 여기 보세요. 이 정비구로 지정되어 있는 이 장소, 이 장소는 지금 한번 개발돼가지고 건물이 쫙 있는 지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노플랑춤을 전락했단 말이에요. 부셔야 되겠단 말이에요. 도로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런 장소에 지금 나무가 있다. 나무가 있다. 아니면 대나무가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잘 자랐던 이 나무를 활용해서 이 도시를 재생시키면 좋겠어? 아니면 싹 벌채를 하고 나무 다시 사다가 적용해서 도시를 만든 게 낫겠어? 기존 것이 좋겠죠? 구관이 명관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듯이 기존 나무 활용해서 도시를 재생시키는 게 훨씬 좋으니까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야, 이거 있다면 함부로 이거 베지 마라. 이거 벌채라고, 벌채. 벌채라면 허가받아. 근데 허가 함부로 안 되겠다고 말. 그리고 이거 심는다. 이걸 식재라고 그래, 식재. 심을 때 왜 허가받도록 규정하느냐? 여기가 수용망시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수용망시. 수용망시로 하게 되면 땅만 가지고 있으면 보상이 얼마 안 나요. 나무라도 몇 개 심으면 보상가가 많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보상을 몽땅 탐먹게 한 수작인 나무를 심는다. 이걸 중목을 식재한다 그래. 그것도 규제하겠다. 허가받고 해라 이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일곱 가지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하셔. 약조를 기억할 때 이렇게 건공 터터터 물축. 그러고 나서 연상해야 돼. 알겠죠? 뭐라 한다고? 건공 터터터 물축. 자, 이때 여러분
이때 허가권자가 이 지역의 시장 군수 등이요. 시장 군수 등이 허가를 신청받아서 그때는 저 가로 3번을 참고해야 돼. 이 시장수가 지 마음대로 허가를 결정한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이미 시행자가 결정났다면 시행자한테 의견 들어보는 거예요. 야, 허가 시행 들어왔는데 허가 내줘도 괜찮겠니? 아니요, 허가 내지 마세요. 그러면 허가 안 내줘도 할 말은 가로 3번. 가로 4번 볼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정비구역을 오늘 지정 고시했어. 오늘 지정 고시에 딱 묶어놨습니다. 행위장 가했습니다. 그래서 제한되는 행위를 하려면 허가 받으라고 해서 허가 한 번 안 되지만 7가지. 근데 오늘 지정 고시할 당시 이미 이 안에서 이런 것들 허가 대상인데 이미 이것들을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어. 공사를 이미 착수해버렸다 그러면 그네들은 기득권을 보호해가지고 다시 허가 받도록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라. 계속해라. 이미 했으니까. 착수했으니까. 다만 관청에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미 한지를. 그래서 신고는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게 기득권 보호라고 그래. 가로 4번. 뭐라고 한다고? 기득권 보호. 며칠에 신고해야 되냐? 30일. 착수한 자 줄 거. 착수한 자 줄 것이고 착수한 자만 기득권 보여주는 거예요. 착수한 자 마지막 주. 그리고 신고했다 체크. 며칠 내에? 30일 내에. 30일. 넘어갔으면 신고란 말 있을 거예요. 찾아요. 포인트를.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것 다 줄 거예요.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또 허가 받는 거 아니다. 근데 5번 보세요. 5번 봐봐. 이때 허가를 받아야 할 상 허가 안 받고 지 마음대로 했어. 그럼 위반이에요. 그러면 시장수 등은 야, 왜 했어? 빨리 치워. 원상 복구 이런 말 들어봤죠? 그걸 원상 회복이라고 그래. 가로 5번은 읽어두셔.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이 대신 가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행정 대집행부 따라 대집행을 해서 원상 해본다 그래. 그리고 그대로 끝나면 좋은데 바로 고발해버려. 검찰에다가. 그러면 경찰에다가 고발하면 잡아가요. 정비관에서 위반하여 허가 변경하를 받지 않고 거짓 부정으로 허가 변경을 받아서 그 행위를 했다 줄 거예요. 그 아까 이런 거 했다. 건공 터터툼을 했다. 그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7번 보세요. 7번이면 이 정비법상 여기 봐봐. 이 정비법에 따라 정비관에서 이 7가지 중 뭔가 허가신에 허가 받아주고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국토 일부 아니에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다른 법률도 적용받는데 국토의 계획 및 다른 법률이 하면 야 국토에서 개발행하려면 허가 받고 해 이런 규정이 있어 56조에. 그래서 여기가 국토 일부라고 해서 또 국토개법상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되냐? 아니다. 여기 봐봐요.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정도는 도시 및 주관경 정부법이 여기서는 특별법이에요. 국토개법은 여기서는 일반법을 부과해. 그래서 이 특별법인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정부 안에서 허가 대상 허가를 받아 냈다면 국토법상 개발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준다. 이렇게 그 내용이 바로 7번 나옵니다. 도시 및 주관경 정부법상 정비구에서 이 허가를 받아낸 경우에는 그 말이에요. 국토의 계획에 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은 거 본다 이렇게 봐두세요. 다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중요하니까 읽어두시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앞으로 가면은 바로 가로 2번이 있을 거예요. 가로 2번.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도 있어요. 가로 다시 앞으로 가셔서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은 6개 있어요. 6개 써놔요. 여러분이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어. 지금 여러분이 뭐 살고 있는 집이 있다, 뭐 사놓은 땅이 있는데, 정비 사업하겠다라고 정비를 딱 지정하셔버렸다, 이렇게. 근데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즉각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할지 몰라요?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알겠나요? 잘못 무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비 사업은? 이 사업이 쉽지 않아요? 어마어마 걸려요. 절차가 또 있거든. 떠떠떠떠떠 한참 가다 또 무산될 수도 있고, 떠떠떠 하다 중단될 수도 있고, 엄청나요, 시간이. 그 사이에, 여러분 여기, 땅을 가지고 있다면 야 그냥 편하게 6가지는 해.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어. 그냥 해. 이렇게 하고 있어. 6가지. 몇 가지요? 6가지. 그거 아셔야 돼. 6가지. 거기 보세요. 그래 그것은 허가 없이 허용한다 그래. 허용사항인데 허가 없이. 6가지. 무엇은 허용하느냐. 6가지를 여러분은 잘 읽어두셔야 돼. 안 보고도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 뭐 지금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하다는 거 알고 이해를 하고 달달달 읽어두셔야 돼.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이 안에 정비로 확정됐는데 여름에 물난리 나와버렸어요. 물난리 나가지고 재복구 재난수배 응급조치 행위를 해야 되겠어. 그때는 허가도 신고도 없이 그냥 해라 그 말이에요. 급하니까. 둘째, 여기에 논밭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직접 그 농수님 수산물 생산에 직접 필요한 간단하게 편하게 설치한 것을 간이 공작물이라고 그래.
한용용을 설치는 여기다 해도 된다. 뭐 비누하우스 같은 거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해도 된다 허가 없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제가 봐보세요. 이 안에서 농사를 짓는다 이걸 경작이라고 경작. 뭐라고 한다고? 경작. 경작을 위한 토지 형변 그냥 해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 말 중에 경작에 또 똥 없죠. 경작. 여기 바로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땅이 있어. 근데 그 안에 논이 있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겠어. 경작을 해야 그때 허그 좀 몇 가지 있어. 여름에 물난리 나니까. 그래서 경작을 위한 토지 형변은 허가 없이 해야 합니다. 농부들을 배려하면서. 그 다음에 자, 이 또 이 구역에서 잘 그 자연환경을 해소하여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을 해소하여 보면서 토속지도 허용하고 이 구역의 전체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은 것도 허용되고 마지막 인자 중에 그냥 봐보세요. 여기다 나무 심는 이유가 여기 봐봐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 지금 허상한 집에서 산다고 가정해봐. 주민이라가지고 근데 부셔야 돼. 근데 그 대지 안에다 나무 좀 심어가지고 보려고 이거 관상용이라 관상용 뭐라 한다고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시켜야 한다. 그때는 편하게 해라. 그리고 팔아도 사업 들어가려면 몇 년 더 남았으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그건 허가 없이 허용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로 안에 있는 말 중에 가로 안에 가로 안에 그 번호를요. 여러분들 그 6번 있잖아요. 6번 가로 안에가 중에 여기 보세요. 여기 정비구역 안에도 이렇게 논밭이 있어. 논밭. 논밭이 편입되는 땅들도 있어요. 가서 보면. 응? 허상한 집들도 많지만 집터도 많고 그냥 아직도 그 내가 땅 주인데 아예 그냥 건물도 안 지고 그냥 방찬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렇게 막 경사져가지고 그래 집지기도 그렇고 그래서 땅만 가지고 계신 그런 것들은 전이고 뭐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용 3방식 추가하는 사업장으로 확정됐다. 여기 정비계에 따라요 시행방식도 정하거든. 시행방식이요. 시행방식. 시행방식이 수용방식이다 그러면 여기에다 나무라도 심어놓으면 논밭에 심으면 보상가가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작지라고 경작지 뭐라 한다고? 경작지. 논밭을 경작지. 경작지에다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관상용 식물을 임시 식재하는 것은 그냥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몽땅 타먹게 한 수작이다. 이건 규작이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 받아라라고. 이것은 허가 없이 봐봐. 허가 없이 허용하는 행위에서 제한다. 그 말은 허가 받아라 그 말이에요. 중요표에 경작지에서 임시 식재했다 중요표 놓고 밑에다 공박 이렇게 써버려. 이것은 써요. 이것은 허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허가 받아야 한다. 중요 별표 다섯 개 타는 거. 됐나요? 자, 뭐가 핵심 용어예요? 경작지에서 임식지, 경작지, 논밭이란 말. 그거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파트 문제는 마칠 거란 말이에요.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저기 나머지는 자. 가로 통과하고 200, 309페이지 다음에 하고 이건 다음에 지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하면 자 313페이지 313페이지 보면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정비구역 지정고시했어요. 정비구역 지정고시하면 이 안에서는 사업을 이제 시행이 들어갑니다. 정비사업이 시행될 거란 말이에요. 정비사업이 시행돼 정비사업이 시행될 건데 이때 정비사업이라고 하면서 아까 종류가 몇 개 있었나요? 세 개 있었죠? 정비사업이 몇 개 있었다고요? 세 개. 뭐 있었나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도 있었고 아까 그리고 재개발사업도 있었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 뭔가 하나가 결정났으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정비구역이 지금 고시됐을 건데 이 내용은 이미 이 계획에 확정되어 있어요. 이 구역을 지정할 때 이 계획을 위반해서 결정해서 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는데 이 계획 안 했다가 바로 사업 명칭 정해주죠. 죄송합니다. 무슨 사업을 할 거다라고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도 결정나요. 시행방법도 결정나요. 그래 이때 이 정비사업 시행방법을 결정하는데 그때 시행방법이 사업별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각각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이 사업은 다섯 가지가 있고 이 사업은 두 가지가 있고 이 사업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 중에 하나 선택을 어찌든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이 사업별 사업 정비사업 시행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사업별 시행자가 있어요. 사업별 시행자. 뭐가 있다고요? 시행자. 그래 이것을 한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업별 시행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주관경 사업은 다섯 개가 있다. 다섯 개. 시행 방법이. 이 다섯 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고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 사업은 두 개가 있다. 그래 두 개가.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거든. 이걸 여러분은 아주 중요해 놔야 돼요. 여기 봐봐. 정비 사업 시행 방법은 한 문제다. 한 문제다. 한 문제니까 이런 것은 점수 주기에서 내니까 꼭 알아요. 정비 사업 시행 방법. 그래, 그따 써놔. 주관경 사업은 다섯 개 써놓고, 그리고 다섯 개 딱 계속 기억하고, 다섯 개가 탕감날 때까지 공부가 돼 있어야 돼. 재개발 사업 몇 개 있다고? 두 개. 두 개가 떠올릴 때까지 공부가 돼 있어야 돼. 두 개까지는 알았는데 두 개 다 안 떠올랐다 그러면 공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재건축 몇 개 있다고요? 한 개 갖다 써놔요. 개수를 한 개. 한 개가 또 정확히 떠올라야 돼. 알겠나요? 자 그러면 주관경 개사업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였는데 뭐 있는가? 이겁니다. 아까 봐보세요. 주관경 개사업이라는 것은 달동네 비민촌에 사고 단독택 다세대가 밀집해 있는 집에서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 주관경 개사업은 바로 첫째 공적 주체인 시장 군수 등 이네들 시행자거든. 공적 주체가 바쁘면 또 토지 등사 등을 지정해서 보내요. 이런 공적 주체인 시행자가 들어가서 그 지역에 달동네에 있는 도로 공용차장 또 정비 기반설의 입증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공동에서는 마을에 간 경로당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자가 정비 기반설 및 공동용수를 확충 설치해주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을 토지등록소를 하는데 토지등록소자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스스로 계량해서 끝내는 방법. 이걸 약자로 스스로 계량 방법. 너무 기니까 이렇게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행자가 공적 주체라고 했죠. 여기에 달동네인데 그걸 싹 수행해버려. 보상처리하고 싹 수행해버려. 강제로. 알겠나요? 그래 그걸 수용해버립니다. 그 일대를 사업장 여기를 다 법적 절차 거쳐서 땅값 금값 다 주고 시행자인 시장군수 등이 뺏어요. 강제로 이걸 바로 수용이라고 수용해가지고 싹 밀어버려. 철거하고 그리고 여기 봐봐요. 싹 밀어가지고 만든 땅을 뭐라고 해서 아까 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행자가 그 구역을 전부를 다 수용해버려가지고 밀어서 대지 만들었어. 대지에다가 주택 등을 건설해가지고 아까 수용당한 토지농수한테 우선 공부하거나 그냥 대지만 만들어서 이 토지농수한테 그 지역 주민한테 공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자들한테 공급해서 끝내는 방법이 있어. 이걸 약자로 수용 후 공급 이렇게 합니다. 수용했다 포인트 잡아요. 수용 방법도 있다. 이제 수용 방법도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 아까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인데 그네들이 그 달동네 여기를 사와요. 이 사업장에 있는 것을 소유권 그대로 다 하나. 여러분 땅 주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다 하나. 그러고 나서 싹 정리해가지고 보세요. 싹 정리해가지고 토지구역 정리해서 이렇게 도로 시원하게 만들고 뭐 광장, 공용차 이런 거 싹 만들어서 공공시설 싹 설치하고 여기다 땅을 딱딱 개발해서 필지를 나눠서 줘요. 미행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래서 A가 원래 여기 그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A한테 이거 주고 B가 이거 가지고 있었다 B한테 주고 C한테 주고 이렇게 원 땅 저한테 다시 주는 방식. 그래서 그네들이 받아가지고 건물 짓는 방식. 이걸 환지 방법이라고. 환지 방법 뭐라고 한다? 환지. 환자가 바꿔줄 환 땅 짓자. 그래 환지 방법도 있다. 환지 공법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 아까 A가 땅 노후불량증을 B가 땅 노후불량증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시행자가 싹 정리해버리고 이네들한테 분양시를 받아. A꺼 감정가가 1억, B꺼 뭐 2억, C꺼 3억이 있다. 근데 D꺼 5억이 있다. 종전가에. 감정가 싸비 이거 다 철거하거든. 그러고 나서 시행자 그래야 너네들 분양받고 싶으면 분양받아. 내가 아파트 딱 짓고 땅 집 묶어서 딱 줄 테니까. 근데 그거 다 3억짜리야. 3억짜리 다 똑같이 24평 3억짜리 줄 거야. 그래서 분양시를 받아가지고 분양 시행하면 그네들한테 딱딱 주는 거야. 3억짜리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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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줘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이제
종전가 1억짜리 가지고 있는 자가 3억짜리 분양받았다가 2억을 내놔야 돼. 청산금. 그리고 5억짜리 가지고 있는 자가 3억짜리 분양받았다가 2억을 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계획서를 만든 시행자가 이걸 관리청계획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관리청계획. 관리청을 만들어가지고 주택 등을 건설해서 다시 공급하는 법. 이걸 약조로 관리청계획 공급방법이라고 해요. 알겠나요? 자, 그때는 꼭 건물을 지어서 주는 거예요. 건물하고 땅하고 관리처분계획 방법. 관리처분계획 공급 방법을 합시다. 이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관리처분계획 공급 방법. 그때 주택 부대 본선을 딱 건설 공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그래 이제 보니까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환지하고 수용을 여기는 환지 여기는 수용 방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섞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환지 여기서는 관리청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걸 혼용 방법이라 한다. 이렇게 뭐라 한다고요? 찾아봐. 혼용 방법 있어 없어요? 엄청 중요해 이게. 무슨 사업만 혼용으로 인정되냐면 주관경 계산만 돼. 다른 사업 안 돼. 밑에 있는 건 절대 안 돼. 밑에 있는 건 절대 안 되고 주관경 계산사업만 이거 된다. 어마어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어마어마 중요하다 이거죠. 어마어마 중요하다. 이거 머릿속에 달달달 해야 돼. 달달달. 다섯 가지.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예? 엄청 중요해. 이런 거 나오면 점수 주는 거 이제 하다 보면 다 알아요.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니까.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한 10번, 20번 할 거니까. 그러나 지금 입력해 놓으세요. 안 보고도 그 떠올라. 그 다음 이제 재개발. 재개발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두 가지 뭐냐? 바로 여기 봐보세요. 여기서 보았던 환지 방법도 있어. 환지 방법. 뭐 있다고요? 환지 공부. 아까 환지 공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한테 분양신을 받아. 종전가 1억을 가지고 있던 5억을 가지고 있던 분양신 받아서 딱 한 번에 건물하고 땅을 만들어 주어버리는 거예요. 분양가 딱 3억짜리 정해서. 그 차익 있으면 청산 주고받고 끝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 할까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공급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봐봐. 아까 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주관경 개선 사업을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한다. 관리처분계에 따라 한다. 그때는 무엇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냐? 분양 신청한 자에게 주택하고 부대에서 봉사 함께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주택하고요.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은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상업지역 상가를 공업지역 공장만으로 줄 수 있거든. 그걸 세 개를 묶어서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건축물. 뭐라고 쓴다고? 건축물. 그래서 여기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바로 주거지역 상업 공업지역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청에 따라 건설 공업할 때 꼭 주택만 주는 거 아니에요. 건축물을 만들어주면 돼요. 건축물. 건축물하고 주택은 뭐가 더 넓은 의미의 용어냐? 건축물 훨씬 넓은 용어예요. 건축물에서는 주택도 상가도 공장도 포함되거든. 그 다음에 자 재건축사업 봅시다. 아까 봐봐요. 재건축사업은 어디서 한다고 했어요? 여기가 오래된 공농택단지가 있다. 거기서 주로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5층짜리 아파트 주인이야 그거 부셔버리고 재건축사업을 지내서 다시 공급받을 때에 반드시 뭐 받아야 되겠어? 주택 아파트 받아야 되겠죠. 땅을 준다. 여러분이 여기 5층짜리 아파트 개포동에 가져온 건물주다. 땅 주인이다. 그때 아파트 싹 5층짜리 철거하고 재건축사업 끝났는데 그 사업 시행할 때는 자가 땅만 잘라서 야 땅 받아가라 땅 받아가라 이렇게 하는 게 환지 방법인데 환지 공급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집 부셨으면 아파트 져가지고 아파트하고 땅에 대한 짐을 묶어서 줘야 돼. 이걸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지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환지만 땅만 주는 건 절대 안 돼. 이것은 건물까지 꼭 건축해서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인정돼.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청계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 환지 공급은 절대 안 된다 중에. 근데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 관리청계에 따라 건설해서 공급할 때게 여기 봐봐. 여기 재건축 사업은요. 재건축 사업은 주로 주택인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로 주택인 아파트하고 그때들은 복리설 부대설 만들어 주는데 이것은 오피스까지 만들어 줄 수 있어. 오피스. 이게 중요해. OP까지. 뭐까지요? OP. 그래, 무슨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바로 만들어줄, 사업 끝나고 나서 만들어줄 때 OP들까지 만들어줘도 합법적이냐?
재공사업이다. 그게 중요해. 아까 주관계사본 관리청계에 따라 만들어줄 때 주택, 부대, 보험사 만들어줘요. 공부할 때게. 근데 관리청계에 따라 공부한데 재개발사업이다. 그러면 건축물 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주택이든 상관 뭐가 됐든. 근데 재공사업은 주택뿐만 아니라 뭐까지 만들어준다고? 오피스까지 만들어 합법적이다. 이때 여기가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이에요.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인데 다 철거하고 주택하고 오피스를 만들 때 오피스는 전체 그 공급 물량의 30% 이하만 허용됩니다. 전체 건축 연면적 대비 30% 이하만. 그거 체크해야 돼. 얼마만요? 그래, 30%. 그것도 용도지기 밑에 봐봐. 용도지 무슨 지역 무슨 지역일 때만 이게 오피스를 만들어서 줘야 되냐? 준주거지하고 상업지역일 때만. 재건축사업을 준주거지하고 상업지역에서 했다. 그때 30% 이하의 범위에서 오피스를 만들어줘도 돼요. 그래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넘어가십니다. 자, 지금 우리는 시행방법을 체크했어요. 이 시행방법 아주 중요하니까 관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시행자인데 이 시행자가 사업병을 부담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 돈 준비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 세력이 됩니다. 이 시행자가 또 상당히 중요해요. 시행자 파트를 보세요. 자, 314페이지 가로 1번 정비사업 시행자여가지고 가로 1번 주관계사업 시행자 주관계사업 시행자 줄 닦으시고요.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까지 한꺼번에 쳐버려요. 이게 다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 파트입니다. 가로 1번부터 오른쪽까지 4번 한번 크게 묶어 쳐버려야 돼. 묶어 쳐가지고 한 눈으로 동시에 봐야 돼. 314페이지하고 315페이지 보고 계시죠? 그래? 자, 여기 보니까 야, 이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는 누구냐? 시행자. 야, 주택, 자,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냐? 그리고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누구냐? 시행자를 다 알짝짝했어. 아까 주관계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하는 달동네 빈민촌을 해서 하고 또 단독택 다세대에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전비 기반설 공동성을 확정해 주는 사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달동네에 살고 있는 토지동수자가 조합 만든다든가 진해 동거돼서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 지역에 행정청이 해주는 거예요. 행정청. 행정청인 지역 누구냐? 시장구수들이란 말이에요. 이네들이 시행자 되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네들이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야 네가 왔으면 해라 이렇게 토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공적 주체잖아요. 봐봐요. 누구다고? 공적 주체. 거기 바로 찾아봐요. 주관경사업 시행자에서 체크 눈에 탁 띄게 시장 군수 등 그 말 딱 찾고 가로 1번 보면 그 다음에 토지 주택공사 등 그 말 찾아봐요. 그리고 앞에 있다 이렇게 써놔요. 조합 절대 아니다 이렇게 써놔요. 조합 주관경 사업에서 시행한 조합 절대 아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써놔요. 토지 등 소유자도 절대 아니다. 조합도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도 절대 시행자 될 수 없다. 이걸 머리에다 각인시켜놔요. 자, 이겁니다. 이것은 가볍게만 체크하면서 가면 돼. 여기 봐봐요. 이 스스로 계량화물을 통해서 사업하는 사업장으로 확정되어 있다. 저 사업장이. 그러면 시장 군수이 직접 가서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면 그 지역민들을 토지동수자한테 토지동수자 가반수 통해서 야, 우리가 가기 힘드니까 공적 중에 한국 토지동수자 지방소자 하나를 선택해 보낼 거야. 그래도 괜찮겠냐? 너네들? 어? 괜찮겠니? 라고 물어봐. 예, 그러면 그때 이 공적지를 대신 보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 가반수 동의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번 수용방법, 환지, 공급방법, 관리청계약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 시장군수 등이 직접 가서 하기도 하고 바쁘면 이 시장군수 등이 바로 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신 지정해서 나 갔으면 해라 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이 국가라든가 지자체 뭐 공적 중인 토지 등사 이네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법인이 있어. 그네들이 출자했던 비율이 50% 초과한 공적법이 있다 그러면
그네들 찍어서 대신 가서 단독으로 가서 사업을 해라 라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네들 단독으로 보내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또는 그 등록사업자와 묶어서 투입을 시켜도 돼요. 공동사업 신규를. 그럴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 수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 이 안에 있는 토지수요 건설 지상권자의 3분의 3의 동의와 여기는 세입자가 엄청 많이 살고 있거든. 그래서 세입자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투입을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가로 2번 나옵니다. 가로 1번하고 2번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가로 2번. 1번은 스스로 계량을 통해서 사업할 때 그때는 시정수가 직접 하거나 토지 주택공사 등을 바로 그 토지등록소에 가반수 동의 얻어서 대신 보낸다든가. 근데 2번, 아까 2번 보면 수용 방법, 수용 동남시고 또 환지 방법, 셋째 주 환지. 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관경 개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호자, 박스 아닌자, 다음호자에게 바로 사업 신계를 지행해서 대신 하게끔 할 수 있어요.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1. 시장 군수 등이 바로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신을 지정해서 보낸다든가 나 그 국가 지자체 토지 주택공사 공공법인이 50% 철자 할 때 초과해서 만들었다 그런 법인 공법인 이네들을 단독 신의로 보내기도 하고 2번 시장군수 등이 조금 전에 그 일에 있는 토지 주택공사 등하고 민간업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신의로 묶어서 보낼 수도 있어 간단을 보시고 오른쪽으로 모셔서 가로 3번 아까 세입자 가반수 동의도 없고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세입자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사업 시행자가 들어가서 할 수도 있냐. 그 사업장에 세입자가 얼마 안 살고 있어. 2분의 1. 거 보면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자, 토지등소자는 그 주인들이죠. 토지등소자 2분의 1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세입자의 동의는 거치지 않냐 할 수도 있다. 그 정도 보시고. 가로 4번. 세입자가 됐든 토지등록소유자가 됐든 동의를 전혀 안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지금 주관경 개선사업을 해나가려고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려고 달동네라든가 비밀천 딱 정비기다라고 증고시 하는데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여기에 천지지진 발생했어. 뭐 지진이 발생했다든가 또 해일이 닥쳐 쓸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은 거의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럼 전염병 확산될 수 있잖아요. 사는 사람 몇 명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시급하죠? 빨리 정리해야 되겠죠? 동의받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천재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이 정비 주관계 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동의는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제 무슨 말을 통해서 사업 들어간다라고 통보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외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4번이네요. 시장 군수 등은 줄 거. 천재지변 줄 거예요.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때 정비사업은 주관계 개사업입니다.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동의 없이 그때 줄 거.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으로 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의 없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 시장수 등은 지체 없이 그 살아있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 이 긴급한 그 사유 시행 방법 언제 들어간다. 이것은 통보를 해줘야 한다. 중요. 무엇을 해줘야 한다고요? 통보. 통보 없이 조용히 들어가면 안 돼요. 통보를 해줘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1번. 예, 동그란 1번. 2번 묶어서 잘 비교. 동그란 1번과 2번 묶어서 비교. 그것도 중요하다. 자, 재개발 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 그따 줄 거. 2. 토지등록소유자 20명 미만인 경우는 토지등록소유자 시행. 그따 줄 거예요. 박스 안 들어와서 제가 입고하면 잘 따라와. 다시 한번. 재개발 사업은 1. 조합이 시행. 박스 안에. 2. 토지등록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는 토지등록소유자 시행. 그것 다 줄 것이고. 동그란 이유는 거쳐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 그것 다 줄 거예요. 체크했나요? 자, 그걸 잘 비교해두셔. 한눈으로. 자, 봅니다. 여기 보셔봐요. 지금 시행자 하고 있는데 여기 재개발 사업 있죠? 재개발 사업은 누가 시행자냐?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재건축사업은 하나 경우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잘 봐두셔. 이 재개발사업은 저 안에 재개발사업하자라고 정한 이 정부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 있거든. 토지등록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조합을 만들어. 그래서 조합이 시행하거나 시행자 된다 그 말이에요. 시행자 돼서 사업을 한다든가. 여기 봐보세요. 근데 저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안 돼. 몇 명 안 돼. 20명. 20명 미만이면 조합 만들 필요 없어. 조합 만들지 않고 지네들이 직접 시행자들 사배요. 그네들이 토지등호 소유자예요. 저 사업자 안에 몇 명 미만이 조합 안 만든다고? 20명 미만. 그럼 보세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시행자의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조합이 만들어져가지고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어져가지고 조합이 시행자 될 수도 있고 그 사업장에 토지등 수자 20명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합 만들어 안 만들어요? 만들 필요 없어. 그냥 그 토지등 수자 직접 시행자 돼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해. 근데 재건축 사업은 반드시 조합 만들어야 돼. 조합. 재건축 사업죠.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 된다. 여기 보세요. 근데 여기는 토지등 수자가 조합 안 만들고 직접 시행자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없다. 이게 중요해. 이걸 잘 받으시고 그다 써서 X체. 토지등호 소유자가 시행자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해. 잘 체크해. 이걸 이해하는 것이 공부했다. 보시다시피 봐보세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나오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고 써 아까 시행자. 토지등호 소유자 직접 되는 경우 없다고 그랬어요. 공적 주체가 주로 해주죠. 공적 주체. 근데 재개발 사업 봐봐요.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 조합이 시행자 나올 수도 있고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호 소유자 직접 만들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업 중 유일하게 무슨 사업은 토지등호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 돼서 나올 수 있을까요? 재개발 사업 중에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호 소유자가 시행자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뭐 만들어야 한다? 조합. 이거 꼭 아십시오. 됐죠? 이거 아주 축제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봐봐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행자 머리다 새겨버려요. 여기 봐봐요. 이 세 가지 사업, 주거환경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중 무슨 사업은 바로 지역 주민이 만드는 조합은 절대 나올 일이 없는가? 무슨 사업은 조합을 만들 일도 없고 조합이 시행이 나올 수도 없어요.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왜? 여기 봐봐요. 주거환경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다 죽었어. 죽어. 죽었으니까 토지등호 소유자인 이자 나올 수가 없다. 조합이 만들어질 수 없다. 이렇게 하게. 죽어버렸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 암기할 때. 그래서 지역 주민들 다 죽었으니까 조합 없다. 토지등호 소유자 시행자 없다. 공적 주인 시장 구수 등에 한다. 사업을 주로. 이렇게. 아까 시장 구수 등 뜨거 우리가 했죠. 봐봐요. 시장 군수 등은 그 지역이 저 세종시다 그러면 특별자치장. 제도면 특별자치사. 여기 기룡시면 시장. 수원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서울특별시 육대광시면 자치구청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뜻 아까 했죠. 자, 그리고 자, 이 조합 절대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봐보세요. 정비법상 이 말 나와요. 정비사업 조합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재개발 사업자하고 재건축 사업자를 만든다. 네. 그래서 정비사업자는 몇 개 있다고? 두 개 이렇게 하시면. 재개발 사업자하고 정비 사업자. 그럼 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여기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등호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시행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조합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못하지. 그래서 조합을 만들 의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 그런데 원칙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 안에 사업자 안에 재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안에 정비 안에 토지등호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 소유자 직접 사업을 하거든 그때는 조합 만들 필요 없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조합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자라고 찍어놨어. 그러면 그 안에서는 시행자가 누가 나와요? 조합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조합 안 만들면 시행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것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게 없으니까 조합을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비구 이 조합을 봐보세요. 조합을 설립해 나갈 때 조합은 언제 설립하냐? 이게 지정 고시가 돼야 사업장이 확정되고 이 안에 있는 토지등호 소유자 만드니까 정비구를 정고시한 후에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자로 나오는 거예요. 시행자. 응? 그때 이 정비 사업 조합
하면 두 가지 있죠. 재개발 사업자하고 재건축 사업 조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설립해서 이 시행령으로 등장하느냐? 그래, 이 설립 절차를 보면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 그러면 그 후에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가 가장 먼저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을 구사합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을 구성해요. 이때 약적으로 이걸 추진이라고 그래. 추진을 구성하는데 봐보세요. 이 추진을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합법적인 추진입니다라고 승인을 관할 시장군수한테 받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한테 가서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이 합법적인 추진에서 법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데 업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추진회가 만들었다면 추진회 측에서 조합을 설립해 나가는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만약 추진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바로 그 추진회가 아닌 그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가 직접 바로 설립인가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설립인가를 신청해요. 이때 인가 신청도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가서 받습니다. 그래, 인가 신청이 들어갔다, 법정 요건 충족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합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늦어도 대표자가 주된 사무소 소재 가서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결사체의 법인격이 부대해서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돼요. 그러면 권리주체 일종인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되니까 이 재개발사업조합, 재건축사업조합은 법인입니다. 민법상 권리주체 일종으로서 자기 이름을 걸고 모든 법률관계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자 교재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 어디를 보시냐, 나머지 보지 마시고 이제 통과해서 어디 보시냐 쭉 넘어가면 한참 나와 돼요. 324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324페이지 324페이지 않나요? 정비사업조합 거기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자 가장 먼저 동그라미 읽어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록소유자 과반수 등받아서 추진을 구성해가지고 제가 입고하면 그것만 딱딱 줄 거예요. 추진을 구성해서 마지막에 시장수한테 뭐 받았냐? 승인받았다. 그러면 어떤 것을 준비해서 가느냐? 오른쪽 봐봐요. 1번 추진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회로 구성할까? 그래 여기 보세요. 이 추진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 이 추진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냐? 위원장. 추진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위원장. 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최소한도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이 수치 알아두세요. 몇 명 이상이요? 5명. 그래, 이 5명 이상. 그러면 여기 위원장이, 여기 봐보세요. 여기 재개발 사업장이다, 재건축 사업장이다, 그러면 조합 만드는데, 위원장이 갑이라는 사람이 됐다 합시다. 이 안에 있는 땅 주인이라든 건물주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는데, 위원 뭐, B다, C다, D다, 뭐, E다, 뭐, F다 이렇게 했다 합시다. 위원장 포함해서 5명만 되니까, 뭐, 위원은 총 아무튼 여기 뭐 4명만 있어도 되겠죠. 이때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해 당사자인 토지등록소유자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야 우리를 위원장으로 우리를 위원으로 좀 추인 좀 해주라. 우리가 열심히 사업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끝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야 돼. 토지등록소유자 얼마의 동의서를 받아야 이자들이 바로
이 승인시하면 시장수가 합법적 추론에서 인정을 해주냐? 가반수, 가반수. 토의동수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 이때 토의동수자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 중 가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501명. 반수 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추인을 구성할 때 분파장이 많이 발생해요. 여기에 껄렁껄렁 한 사람들이 야, 나도 유언장 한번 해보겠다. 내가 유언장 하면 조합장까지 해가지고 조합장 해가지고 조합으로서 시행자 돼서 재건축 끝났다. 그러면 상가를 주워버리고 말이죠. 몇 억 주워먹으겠다. 이런 생각 갖고 막 달라드는 친구들이 있어. 나도 해먹고 너도 해먹고 막 그렇게 달라들어가지고 서로가 이거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세력들이 있어. 그래, 이쪽 블록에 친한 주민들끼리 또 몇 명 뭉쳐가지고 추인의 유언장 네가 해라, 유언 네가 해라.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막 분쟁이 엄청 발생해. 처음에 시작할 때 끌렁끌렁 한 사람들 주로 나서 할 일도 없는 사람들. 자기 할 일이 바쁘면 어때요? 자기 직장에 왔다 갔다 하는 언제 신경 쓰겠어? 동의받으러. 주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이런 거 많이 신경 쓰겠다. 그러면서 한 번에 밥을라고. 그러다 보면 충돌 발생해서 감옥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때 이런 가칭 추인을 구성해서 나갈 때에 일단 누가 이걸 만들었던 바로 얼마의 동의를 받아낸 세력이 일단 살아남냐? 토의동서의 가반수 동의를 얻은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동의서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가서 우리를 합법적인 추인을 인정해 주세요. 오케이. 요건 맞네? 그럼 승인 내주는. 그럼 이제 합법적인 추인회가 되고 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가반수.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토의동서의 가반수 동의 받아라. 그래서 구성해라. 그리고 시장 군수한테 가서 승인 받아라. 그랬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입구하면 잘 따라와야 돼. 그래야 이게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는 쭉 통과하고 가로 저 밑에 2번으로 가봐요. 제일 밑에 보면은 추인의 기능 찾았나요? 자, 그 위에 보면은 이 말 나와요. 3번 동그라미 3번 4번 읽어두셔야 돼. 추인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동 소자는 조합설비 동의한 걸로 본다. 그 정도. 다만 조합설비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는데 그 시장수 등 추인의 조합설립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추인의 그 동의자의 경우는 그러지 않다. 이제는 동의한 걸로 간주하잖아. 빼버려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는 경우는 조합을 설립할 때 추인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공공지원을 할 때는 추인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인회가 구성됐다면 어떤 일을 하냐 넘어가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보면 박스가 나와요. 박스에 때 이렇게 써놔요. 추진의 업무 내용 그렇게 써놔요. 추진의 업무 내용. 이제 추인회가 결성돼서 업무를 수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업무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거기 1번 읽어두셔. 정비사업 점업자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해요. 정비사업 뭐 철거업자라든가 이런 업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자 선정변경, 계략적인 사업신계서 작성, 조합설 인가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그 정도. 그 다음에 4번 창립총회 개최, 조합정관 초안 작성 이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꼭 읽어두죠. 이 추인회가 정비사업 정관처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선정하는 방법과 시점이 나요. 시장 군수 등한테 합법적인 추인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만 이 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 또는 이해상 유찰되면 수익약으로 선정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동그라미 2번을 건너뛰어서 이 추진회는 추진회를 대표하는 추진회 위원장 한 명과 감사를 둬야 됩니다. 그 정도 딱 체크. 오른쪽 넘어옵니다. 오른쪽 넘어오시면 바로 327페이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갑니다. 328페이지 보면 바로 동그라미 시옷을 읽어두셔요. 동그라미 시옷. 시옷을 보면 추인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한데 그 안에 있는 토의동호소자는 추인회 운영 경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토의동호소자는 추인회 운영할 때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무실도 구비해서 임대료 나가죠. 추인회 위원장 월급도 줘야 되죠. 위원들 활동하면 좀 수고들 줘야 되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돈은 여기에 있는 토의동호소자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동그라미 쉿. 돈 내라고 하면 내야 돼요. 그래서 나 못 내겠다 그러면 안 돼요. 법적으로 내야 된다고 나와있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요. 오른쪽 넘어오시면 이 창립총회를 엮는데 동그라미 3번 봐요. 이 추진회 측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러 하기 전에 미리 이걸 엮는데 창립수 무얼 처리하냐면 조합 정관을 확정해요.
조합은 권리물을 담는 정관을 확정하고 초조합 임원을 사면 임원이라는 것은 조합정의사 감사 말이에요. 대원도 사면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 가로 4번 1번 꼭 알으셔야 돼요. 1번과 2번 이 추인회는 수행한 업무를 조합 총회에 따라 보고하고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물은 조합이 만들어지면 포괄 승계한다. 즉 여기 봐봐요. 여기 보세요. 이 추인회 측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했어요. 아까 법정대 업무를 수행했단 말이에요. 이때 업무로 인하여 어떤 권리를 또 의무를 안게 됐어요.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안게 됐어.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추인회 측에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만들어졌다. 그러면 추인회 측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획득했던 권리무가 있을 건데 그것은 조합이 성되면 조합에서 다 포괄 승계해서 책임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정 승계한다 포괄 승계한다 포괄 승계 한정 승계 아니라 포괄 승계 업무와 관련해서 생긴 권리무입니다. 책임져야 돼요. 조합. 그 다음에 2번 이 추인회는 사용 경비를 기재한 회계 장부 서류를 조합설 민가가 떨어지면 30일 다 넘겨줘야 돼요. 봐두세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자, 자 시장, 군수, 토지, 지등공사, 지정개발자가 아닌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줄 거 이제 토지 등 소재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줄 거죠? 다만 제가 읽건 다만 찾아가지고 마지막 줄 토지 등 소재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 말만 딱 찾. 자 다시 한번 가로 2번 자. 시장, 군수, 토지, 동사,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할 때 정비사업에 떠넘쳐 봐요. 그때 정비사업 다시 한번 정비사업에 떠넘쳐서 위에 땄어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말함. 거기선 그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말함. 속뜻을 이해해 두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말함. 이렇게 써놔요. 속뜻. 그래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그 다음에 줄 거, 토지등 소유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의무상이에요, 의무상. 그런데 두 가지 사업 중 마지막에 무슨 사업을 토지등 소유가 할 때는 조합을 만들 필요 없다? 재개발. 그게 중요해. 마지막에. 다만, 마지막에 토지등 소유가 재개발 동안 하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냐다. 그 말 지워버리고 이렇게 써요.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과태.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체크했죠? 자, 이해해 두시고 아까 했죠? 여기 보세요. 지금 재개발 사업과 재건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등 소유로 구성된 조합을 꼭 설립해라라고 전제해 놓고 다만 예가 있다. 원칙은 그렇지만 예가 있다. 이 두 가지 사업 중 이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가 직접 단독으로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만들 필요 없이 토지등록소가 직접 하기에 그럴 때는 조합 설립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재건축사업은 토지등록소가 직접 하는 경우 없어요. 그래서 조합을 꼭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 자 그러면 이때 조합을 설립할 때 인가를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설립인가? 여기 보세요.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는 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추인회 위원장이라든가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가 인가 신청서 작성을 내는데 시장공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때 인가 신청할 때 동의서를 받아갖고 가야 돼요. 이 사업장 안에 있는 이에 당사자인 토지등록소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의서 첨부해서 내야 인가 신청하더라도 인가 받습니다. 이때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이 시험에 나와요. 엄청 중요해요. 얼마의 동의를 받아서 가면 인가를 내주냐. 자, 그거 체크합니다. 자, 기억 보죠. 동그라미 1번.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록소재 동의요건에서 기억 시험에 나온다. 재개발했다 체크. 재개발 사업 추진에 추진을 구사하자면 토지등록소재가 직접 조합설 인가를 신청하러 간대. 그럴 때는 토지등록소재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 동의를 받아야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는다. 그 정도. 그 동의요건 중에 토지등록소재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 동의서 받아라. 그거 꼭 받으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봐봐요. 니은. 니은 중요표. 니은하고 디귿은 한 묶음. 니은하고 디귿은 한 묶음이에요. 니은과 디귿은 한 묶음. 앞에 따서 재건축 사업에 적용. 니은과 디귿은 묶어서 한 묶음. 재건축 사업에 적용됩니다. 재건축 사업에 적용됩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에 추진을 구성하려 할 때는 토지동수가 받으라는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주택단지 안에 공농택이 10동 있다 합시다. 10동, 101동, 102동 이걸 각동별이라고 합니다. 각동별 구분수자 가반수 동의와 가로 건너뛰고 주택단지 안에 10동이 있다면 전체 구분수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 토지소의 동의를 받아서 밑에 줄 시장공사한테 인가를 받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재건축사업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에 포함됐다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건축물 소재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3에 해당하는 토지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것까지만. 이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시장 문서 인가 내줬네요. 나머지 보지 마시고 통과해도 돼요. 쭉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 넘어가요. 335페이지에 나와요. 다른 거 보지 말고 335페이지. 가로 2번. 설립등기 중에. 335페이지 설립등기 찾았나요? 자, 거 보면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앞도 30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 가서 밑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 말만 찾아요. 뭐까지 해야 된다고? 등기. 그 말 중에. 성립했다. 땅을 치고. 성립하려면 뭐까지 꼭 끝내야 되냐? 그래. 등기. 근데 시험에 나와 있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그럼 틀려요. 받고 나서 30일 등기가 쳐야 된다. 등기하면 법인기에 부여돼서 1번. 조합은 법인으로 본다. 그리고 2번. 이 조합은 다른 조합과 구분 가능하도록 명칭 중에 우리는 정비사업조합이다 라고 문자를 꼭 사용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이 정비사업조합에 관하여 이 정비법에 규정한 것을 우선 적용하는 데 없으면 면법 중 사단법인 규정이 있는 바 그 규정을 갖다 준용하면 돼요. 자 3번 1번의 기억 중요한데 이제 조합이 성립됐어. 그러면 조합의 구성 조합원은 누가 되냐. 조합원은 바로 가로 건너뛰면 토지 등 소재로 한다. 근데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다면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이에요.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 거쳐가지고 등기가 됐더니 조합은 성립됐어. 그러면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원 아닙니까? 이 조합은 누가 되냐? 이 조합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 아까요. 두 가지. 재개발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 재개발 사업자하고 속뜻이 그래. 재건축밖에 없다고 했지. 두 가지 정비법상 재건축 이렇게 돼요. 그래 재건축 사업자에 봐봐요. 재건축 사업자에 만들었다 그러면 가로 안에 야 동의한자만 된다 그랬잖아요. 동의한자만. 그러면 반대파는 동의하지 않는. 아까 그 설립인가 신청 시 얼마 동의서 받아라 해서 동의 받았어. 근데 반대파도 있었어. 그때 동의한자만 조합은 되고 반대파는 조합이 아니야. 이게 중요. 반대파는 이제 법원에 따라 조합 측에서 야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서 내 보냅니다. 법적으로 매도 청구서 팔고 나가라 하고 조합은 될 수 없어. 근데 재건축 사업은 조합은 누가 되냐? 토지동 소자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동 소자 뜻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서울대에서 용어청에서 야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등 소유란 정비 구역이 있잖아. 정비 안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자, 지상구역 말했죠. 이네들이 다 강조되는 거예요. 속뜻이 그래. 중에 이해돼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재개발 사업 조합은 누가 된다고? 정비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모두 다 돼. 강조. 그래? 재개발 사업은 누가 조합이 되냐?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가 모두 다 강제로 다 되는 거예요. 자기 의사 무관하게 동의했든 반대했든 강제되는 강제. 이게 토지등 소유자거든. 네? 강제로 다 된다. 이 속뜻을 이해해 두시. 자, 그 정도 보시고 이번 코스에서 나머지 통과했대요. 나머지 통과하고 일단 어지러우니까 통과하고 넘어가셔요.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한참 나왔대요. 넘어가면 339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339페이지 3번. 조합임은. 찾았나요? 이거 잘 봐주세요. 동그라미 봐보세요. 조합은 다음에 각 임원을 둔다. 임원이 뭐냐? 박스 안에 봐봐요.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이것들이 임원이라고 그래요.
이만. 이때 이사했다 줄까 봐. 이사했다 줄 것이고 또 감사했다 줄까 봐요. 감사. 감사 밑에다가 저 위에 있죠. 감사 수는 1명 이상 셈이야. 이사 수는 3명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조합장 1명 두는데 이사 수는 몇 명 이상 둔다고요? 3명 이상. 근데 이 100명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사 수를 5명 이상 두게 돼요. 100명 이하면 3명을 두는데 3명 이상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 둡니다. 이사 수는. 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니은이 나올 거예요. 조합 임원은 자격, 임원은 격차사 해임. A 보면 조합 임원은 아까 조합장 이사 감사를 조합 임원을 하는데 조합 임원은 누구 중에 되냐? 조합원 중에서 뽑습니다.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조합원인데도 다음에 해당하는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년 후견인 파산하고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을 실현받고 그 집행이 종료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2년이 경과되면 되고 금고 이상 형을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기간 끝나면 될 수 있고 이 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이상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는 자 이네들은 뭐가 될 수 없는가?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이자들이 아니면 조합장 이사 감사 해물 수 있습니다. 조합은 이라면. 그리고 B. 조합 임원이 조합 임원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선임단 시에 그에 해당하는 자의 승이 판명되면 당연 퇴임체되는데 퇴임 전에 관여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조합에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 A의 가. 조합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열면 대원의 의장이 되십니다. 조합장이 대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원으로 간주합니다. 중요합니다. 나도 잘 나와요. 조합장이 갑이다. 이사가 을이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자기를 위하여 소송을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지 지네들 조합 대표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B. 조합장 이사 감사했잖아요. 갑이 조합장인데 이사 감사 직원 겸할 수 없어요. 겸직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없다가 중요해.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됩니다. 오른쪽도 보셨어. 그 다음에 4번에 1번 총회가 나옵니다. 이 조합에는 조합원이 100명이면 100명으로 구성된 총회를 꼭 두는 거예요. 오른쪽 제일 밑에 기업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둘 수 있다 둔다? 둔다 체크 필수적이다 그 말이에요. 필수적 반드시 둔 거예요. 그 정도 딱 하나 받으시고 넘어가요. 그런데 넘어가서 보면 443페이지 대원에 가나요. 대원에 343페이지 대원에 대원에를 보기 전에 대원을 보기 전에 엔초페이지 342페이지 시옷을 하나 봐보세요. 시옷 총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의결하는데 이때 의결할 때 마지막 줄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거나 늘어나는 경우 조합은 3분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결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이음 오늘 조합총회 열어서 안건을 의결을 하고 때 조합원이 100명이면 100명 중 최소한도 직접 몇 명 이상이 출석해야 총회를 해서 의결할 수 있냐? 10%. 조합원이 100명, 10명은 출석해야 돼요. 요즘에 바빠가지고 잘 안 나타나요. 사람들. 조합원인데. 직장에 일로 가셔가지고 잘 안 모여요. 하지만 아무리 적게 모여도 몇 명은 직접 찾아야 되냐? 10%. 10명. 100명이 조합원이라면 10명은 직접 출석해야 법적으로 총회를 해서 안건을 처리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불출석 사람들은 바빠가지고 서면으로 동의서 보낼 수도 있어요. 봐도 다녀요. 직원들이. 알겠나요? 그렇지만 아무리 바빠도 몇 명 와야 된다고? 10%. 그런데요. 이제 20%까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거냐. 창립총회를 가지고 조합장 이사 감사 뽑는다. 정관 확정한다. 이거거든. 창립총회 열 때 하고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변경할 때고 관리처분계 수립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경우는 바로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 더 나아가서 4번. 박스 안에 4번.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을 위한 대처하는 총회 네 가지. 네 가지는 20%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네 가지 아니면 10%만 출석해도 통과가 돼요. 법적으로. 네 가지는 꼭 중요시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20%다.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가서 대원에 나오죠. 대원의 수가 이거 체크해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인 조합원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대원을 둬야 되냐? 100명 이상. 둬야 한다. 그 자체. 둘 수 있다면 틀려요. 50명 하면 틀리고 100명 이상이면 대원을 둬야 한다. 그 정도 딱 봐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이 잘 나와요. 디귿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그따 줄 것 봐.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그따 줄 것이고
같은 말로 써요. 밑에다가 이사감사. 속도사 하셔야 돼요. 이사감사.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하면 이사감사. 이사와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시거든. 그따 써놨거든. 그래서 대원직을 겸하고 있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대원이 됩니다. 그런데 조합임원 중 이사와 감사는 대원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사와 감사는 대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이 시험이 잘 나와요. 꼭 알으세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넘어가요. 쭉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 쭉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시행자 문제를 공부했어. 지금까지 봐보세요. 조합을 만들었던 이유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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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절차 조합을 만들었어. 왜 조합을 만들었냐. 시행자가 되려고. 뭐 되려고? 시행자. 아까야 재개발을 하면 조합 만들어야 된다. 시행자. 야 재건축하려면 조합 만들어야 시행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행자를 등장시켜서 조합 만들어서 조합. 이제 시행자 나왔네요. 그럼 시행자 나왔다면 할 일이 뭐냐. 이 시행자는 바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라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또 봐보세요. 이 시장 군수님한테 또 인가를 신청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가 좀 내주세요. 이렇게. 인가 씨. 근데요, 여기 여기 봐봐. 사업시행자 중에는 시장 군수 지가 하는 경우도 있죠? 있죠? 아까 주관계사.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아. 그냥 자기는 작성 고시하고 끝내. 근데 여기 조합이라든가 토지등 소자, 이네들이 사업시행자다 그러면 인가 고시를 받아야 돼. 인가 고시. 그거 잠시 했다가 체크하겠는데, 자, 거기다 체크해 봅시다. 349페이지 제목만 보면서 따라와요. 1. 사업 시행자면 350페이지 봐봐. 3번. 1번. 네, 반가로 1번. 사업 시행자는 바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을 첨부해서 시장 군수한테 제출해서 사업 시행가를 받아야 하고 거기다 잘라버려. 사업 시행가를 받아야 돼. 근데 가로 안에 봐봐요.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생일 때는 죄된다. 그 말은 인가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넘어갔어. 이제 넘어가면은 한참 넘어와요. 한참 어디가 나오냐면은 자, 357페이지에 나와요. 357페이지 보면 이제 사업시행자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일 하냐? 가로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고시가 떨어졌다면 그날부터 늦어도 120일 내에 그 말이지. 120일 내에 357페이지 150일 내에 토지동수한테 다음 사항을 통제, 즉 분양 통제 박스 안 들어봐. 박스 안 들어가면 분양 대상자별 정년 토지 건축물을 명세하고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 기준한 가격, 종전가를 야 너네들 거 뭐뭐 있었지? A 더 뭐뭐 가지고 있었지? 정년 토지 건축물 뭐뭐 가지고 있었지? 그것의 가격 얼마짜리 했다? 이거. 그래서 네가 만약 분양이나 너는 분당 얼마 내야 된다? 네가 분양 시행하려면 언제까지 해라? 분양 시행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 이걸 분양 통지라고 그래. 약자로 분양 통지. 분양 통지는 며칠 내에 해줘야 되냐? 사업 시행과 고시가 따르면 120일에 해주는 거야. 120일. 그리고 분양 대상의 내역을 일간 시험에다 공고. 이걸 분양 시행 통지, 분양 공고라고 그래. 그럼 이제 분양 시점을 바꾸자 한 자들은 분양 시행 기간에 시행해서 분양 시행한데 마지막 줄 봐봐. 제일 밑에 보면 이 경우 분양 시행 기간은 토지동서에 통지하나부터 30일 이상 60일 보내서 정합니다. 이 기간이 여의치 않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어. 법적으로 넘어가요. 마지막 줄 연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셔서 쭉 내려가면은 저기 가로 2번 봐봐. 분양 신청이 나올 거예요. 분양 신청에서 동그라미 1번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을 받은 자는 받은 토지동수자는 분양 신청 기간 내 사업 시행자에게 대지 건축물 분양 신청 해야 된다. 그까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쉬었다. 쉬었다.